액체의 열팽창. 준비물, 메탄올, 벤젠, 증류수, 글리세린, 전기포트, 뜨거운 물, 접시, 삼각 플라스크, 유리관. 지금부터 액체 종류에 따라 열팽창 실험을 해보겠습니다. 먼저 뜨거운 물과 4개의 삼각 플라스크에 메탄올, 벤젠, 증류수, 글리세린을 각각 가득 채운 다음 고무마개에 유리관을 끼워서 삼각 플라스크 입구에 끼우고 넓은 접시에 나란히 놓습니다. 전기포트를 이용하여 미리 끓인 물을 천천히 접시에 부어넣고 유리관 위로 액체가 올라가는 것을 관찰합니다. 끓인 물을 부은 후 제일 먼저 벤젠, 고무 마개 위로 올라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잠시 후 메탄올이 그 다음으로는 글리세린, 증류수, 고무 마개 위로 올라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처럼 팽창의 정도가 다르다는 것은 액체의 종류에 따라 열 팽창 정도가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